네, 이상로의 빨간 주식 이상로입니다. 언론에 나오지 않는 특별한 마감 시황 3월 26일자 지금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매일 시장에 대한 특징과 키워드 그리고 거기에 내일장 관심주까지 담아서 여러분들이 시장을 볼수 있는 향을 키울 수 있는 방송 이상로의 빨간 주식 지금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전반적인 시장의 분위기를 한번 같이 보면서 말씀을 먼저 드려야 될것 같은데요. 우선 중국 증시가 소폭 하락 마감을 했고, 거기에 니케이는 오늘 4.5% 하락폭이 상당히 커지면서 마감을 하였습니다. 지금 현재 유럽 증시도 하락폭이 다시 한번 더 커지면서 시장이 단기적인 고점이 왔나라는 그런 의구심을 어떻게 보면 이제 볼수 있는 그런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 뭐 그렇게 볼수 있고요. 다만 이제 환율 같은 경우에는 변동성이 크게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1230원 47전을 기록을 하고 있는 모습이고, 자, 코스피가 1%, 그리고 코스닥이 오늘 2.1% 상승 마감을 했습니다. 자, 일단 오늘 코스피와 코스닥, 그리고 다우 증시도 마찬가지였고, 나스닥, 그리고 필라델피아 반도체지수도 그렇고, 변동폭은 상당히 크게 나타나는 하루였습니다. 지금 시장을 같이 한번 보시면요. 일단은 2조 달러에 대한 미국 시장이 경기 부양책에 대해 화답을 하는 모습이었고, 다만 이 부분에서 외국인들의 매도는 오늘도 지속되는 그런 양상이었습니다. 자, 잠깐만 먼저 우리가 같이 한번 보시겠는데요. 우선 해외 증시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일단은 다우 증시 같은 경우에 우리가 이런 2750포인트가 단기적인 기준선이라고 했죠. 그 자리 밑으로 내려가자마자 시장은 단박에 지금 반등을 붙이는 모습이었고, 자, 전일 봉 같은 경우에 상당히 큰 봉, 어떻게 보면 장대 봉이거든요. 그래서 아래 위로 변동폭이 상당히 크게 나타났다. 뭐 그렇게 볼수 있고, 마찬가지로 S&P 500 지수 같은 경우에도 어때요? 양봉으로 끝나긴 했지만, 자, 색깔을 채워 드릴게요. 지금 보면 변동폭이 상당히 컸다, 그죠? 그러니까 여기 밑에 이렇게 내려갔다, 이렇게 마감이 되는 거죠. 변동폭이 상당히 크게 나타났다. 자,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제 필라델피아 반도체지수 같은 경우에도 변동폭이 컸고, 이거는 오히려 장 후반에, 4시 40분 이후에, 하락폭이 증가를 하면서, 지금 음봉 형태로 마감을 했습니다. 자, 마찬가지로 지금 나스닥 같은 경우에도 0.45% 하락 마감을 했다는 거죠. 자, 일단은 나스닥과 그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하락을 했다는 것은 지금 현재 경제 지표에 대한 영향을 일부 받고 있다. 뭐 그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추가적으로 경제 지표에 대한 부분도 함께 보실 텐데요. 일단은 지금 현재 전일 발표됐던 주요국의 PMI 추이를 잠깐 한번 살펴보시면 우리가 아직까지 이제 발표 안된 것도 있습니다. 근데 다만 미국 같은 경우에도 현재 40포인트까지 내려오는 모습이고요. 다른 여타의 나라들도 마찬가지로 지금은 코로나에 대한 영향을 받고 내려오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뭐 그렇게 볼수 있죠. 지금 문제는 2월 달에 대한 악재 자체가 3월 달에도 이어질 수 있다라는 부분이거든요. 그러면 지금 경제적인 부분에서 봤을 때 2월 달의 악재보다는 또 3월 달 악재는 훨씬 더 크겠죠. 지금 미국과 유럽 같은 경우에는 2월 달 같은 경우에는 어느 정도 그냥 크게 뭐랄까 이제 이슈가 되지 않았고 대신에 3월 달 같은 경우에 본격적으로 지금 전염병이 퍼지고 있는 그런 양상이기 때문에 지금 3월 달에 대한 악재가 현재 주가에 반영이 되고 있다. 그렇게 좀 판단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 번만에 다이렉트로 상승하기 어렵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것도 이런 경제 지표에 대한 악재가 있기 때문에 유동성 확대에는 긍정적이지만 그 부분 자체를 다시 한번 더 이어갈 수 있는 그러니까 주가를 계속적으로 상승시킬 수 있는 원동력도 부족하다는 거죠. 그래서 상방도 제한적인 상승이 이루어지는 거고, 대신 유동성에 의해서 하방도 어느 정도는 제한적일 수 있겠죠. 전일 무제한 양적 완화라는 것은 주가 오를 때까지 우리는 돈 찍어낼 거예요. 이 말이나 마찬가지라고 했죠. 그래서 이런 부분 자체를 판단한다면, 우리가 지금은 전반적으로 상승도 제한적, 그리고 하방도 제한적인
그런 박수권 양상이 연출될 확률이 대단히 높다. 그래서 지금 경제적인 부분에서는 3월달을 최저점으로 해서 4월달에 소폭이나마 경제지표가 회복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형성될 확률이 높다라는 부분까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다만 이 전제는 지금 미국이라든지 유럽이 어느 정도의 확진자 수를 감소세로 바꿀 수 있을 경우에 해당하는 부분이겠죠. 그래서 지금 아직까지도 상당 부분 퍼져나가고 있기 때문에 이탈리아 같은 경우는 지금 900명당 1명꼴로 확진자가 발생을 했습니다. 나라 전체가 6천만 명인데요. 이탈리아 인구가. 근데 지금은 6만 명 넘게 지금 확진이 된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상당히 좀 심각한 거죠. 그리고 지금 미국 같은 경우에도 지금 공장 가동률이 상당히 떨어지고 있는 상황이고, 그리고 인도, 우리가 중국인의 인도가 인구가 엄청나게 많은데, 이 인도 같은 경우에도 2주 동안 셧다운이 내려져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움직임들이 결국 실적에 대한 발목을 상당히 잡을 것이고, 실적이 안 좋아진다는 것은 결국 경제지표에 대한 악재로 나타날 여지가 상당히 높다라는 부분으로 말씀을 좀 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세계 경제는 이런 식으로 다 이어집니다. 이런 이어지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자리에서는 가파른 반등보다는 뭐랄까 이제 제한적인 부분에서의 움직임이 드러날 확률이 대단히 높다라는 부분으로 해석을 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계속 이어서 보면 외국인 매도가 현재 지속되고 있는데요. 이런 외국인들 같은 경우에 매도가 나타나는 것도 일단은 경제적인 부분, 바로 실적에 대한 악재가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경기 부양책에도 불구하고 반등세가 약하다. 막 그렇게 봐야 될것 같고요. 자, 오늘 시장에서도 사실 코스닥이 많이 올랐어요. 오늘 2% 종가상으로 올랐다면 많이 오른 건데 장중에 5% 올랐거든요. 변동폭이 상당히 컸다는 거죠. 자, 전일 우리가 시장에서 단기적인 고가 권역까지 올라왔다. 이 자리를 지금 돌파를 할수 있을 것인가를 한번 봐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렸었는데, 자, 차트 보면서 설명을 좀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우리가 업종 차트를 한번 같이 보시면, 자, 코스피 같은 경우에 1700에 1750포인트 제가 조금 넓게 잡아드립니다. 요게 요즘에 변동폭이 크기 때문에 조금 넓게 잡아드립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마찬가지로 오늘 시장에서도 시가는 못 뚫는 것처럼 보였지만 장중에 한번 올라왔다가 지금 다시 한번 이렇게 빠져버리는 그런 움직임이 나타났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마찬가지로 코스닥 같은 경우에도 510포인트를 기점으로 해서 지금 돌파를 했거든요. 하지만 이 돌파하고 난 다음에 상승할 때 위에서는 차익 매물이 일부 실현되는, 자, 거래량이 오늘 터졌다는 것은 신규 매수가 많이 들어왔다기보다는 차익 매물이 일부 나왔다라고 보는 게 맞죠. 그래서 이런 부분 자체가 연출되는 그런 모습이었다. 뭐 그렇게 말씀을 좀 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은 제가 판단할 때 지수는 일부 차익 매물이 현재 나왔기 때문에 잠깐 한번 쉬어가는 움직임이 좀 나타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단기적인 고가가 여기 형성되는 부분이고요. 대신에, 하방 자체도 제한적인, 뭐, 여기까지 이렇게 제한적인 움직임이 나타날 수 있다라는 부분으로 해석을 해야겠죠.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계속 보겠습니다. 2월 실적 악재, 3월 실적은 어느 정도 수준일까? 라는 부분이었는데, 2월 달에 스마트폰 판매량이 지금 20% 정도 줄었다고 합니다. 전 세계적으로 지금 전염병이 상당 부분 퍼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경제가 원활하게 돌아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돈은 찍어 놨는데 이 돈을 활용하기가 상당히 힘든 시장의 분위기가 연출되고 있고요. 3월 달 같은 경우에는 지금보다 더안 좋았겠죠. 2월 달보다. 우리나라는 3월 달에 소폭이나마 좀 살아나는 모습을 보일 수 있겠지만, 글로벌 선진국이라고 하는 유럽이라든지 미국 같은 경우에는 3월 달부터 본격적으로 시작이 됐던 상황이었거든요. 그 부분 자체를 감안한다면, 지금은 우리가 실적으로 연결돼서 주가에 대한 반등을 붙일 수 있는 IT 기업들은 당분간 저가 매수를 통해 가지고 우리가 매매를 펼쳐야 되는 상황이라고 보는 게 맞고요. 우리가 역사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
제가 누누이 몇번 말씀을 드렸었는데, 우리가 신종 플루가 끝나고 난 다음에 가장 먼저 오른 섹터군이 제약바이오였고요. 메르스가 끝나고 8월 달에 가장 먼저 올랐던 종목군도 바로 제약바이오였습니다. 그리고 사스가 끝나고 난 다음에 올랐던 종목군도 바로 제약업종이었습니다. 그것은 뭘 뜻하냐면 결국 지금 시장 자체에서 실적에 대한 악재가 제한적인 곳 또는 실적이 큰 영향을 안 주는 섹터군에 대해서 시장에 대한 유동성은 좀더 공급이 되고 있다라는 거죠. 자, 그럼 오늘 시장에서도 보다시피 오늘 시장에서 강한 상승을 보였던 것이 진단키트 관련주하고 치료제 관련주들이에요. 왜 그런 종목군들이 강한 상승을 보였느냐거든요. 지금 시장 자체 유동성은 있기 때문에 돈을 어떻게 해서든 활용을 해야 되는 입장이고, 그런 그 돈을 활용하기 위해서 지금은 좀더 강한 뭐랄까 이제 매기세가 어느 특정한 섹터군으로 유입되고 있다고 봐야 됩니다. 그런 지금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판단을 했을 때, 자, 시젠이 단기간에 지금 11만 4천원까지 오늘도 상한가를 찍었는데요. 마찬가지로 EDGC 같은 경우는 오늘 상한가를 갔습니다. 그러니까 두 개가 지금 이슈가 되는 것이 EDGC 같은 경우에는 솔젠트에 대한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업체. 그리고 시젠은 직접적으로 지금 진단키트에 대한 수출하고 있는 업체라는 거죠. 이두 가지 업체가 바로 진단키트 관련주, 그전에 분자진단 관련주, 우리가 바이오 업체로 분류되는 기업들이에요. 지금 오늘 신라젠이 오늘 상한가를 갔는데요. 신라젠이 오늘 상한가를 가면서 뉴스를 하나 붙였어요. 뉴스를 붙였습니다. 자, 뭐였습니까? 오늘 뉴스를 붙였던 것이 신라젠도 이제부터는 이 코로나에 대한 연구를 하겠다라는 부분이었죠. 자, 백신 개발을 착수하겠다라고 얘기했어요. 지금은 이런 식으로 뭔가 재료를 붙이는 거죠. 이걸 착수를 해가지고 언제 개발이 될까요? 그건 상관없다는 거죠. 이런 기대감을 가질 수 있는 종목군들에 대해서 매기세가 지금 쏠리고 있다. 한마디 돈 넣고 돈 먹기 게임이 지금 진행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시장이 안 좋으면 안 좋을수록 진단키트 관련주가 좀더 강하게 상승할 수 있고, 시장이 안 좋으면 안 좋을수록 치료제 관련주들이 강하게 형성될 수 있어요. 어차피 유동성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돈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거예요. 암호화폐도 할수 없고 부동산도 할수 없고 그럼 결국 주식에 머물러야 되는데 주식의 실적주들은 1분기 실적이 안 좋으니까 사기 힘드니까 결국에 지금 시장 자체에 이슈가 많이 될수 있는 종목군들에 대해서 뜨내기 돈들이 들어왔다 나갔다 들어왔다 나갔다 이런 움직임들이 상당 부분 나타나는 시장이 연출되고 있다. 그럼 우리가 이런 바이오 제약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앞으로도 이렇게 뭔가에 대한 연관 검색을 조금 갖다 붙일 수 있는 재료적인 모멘텀을 좀더 활용하지 않을까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저희가 어제 관심주 말씀드렸던 것이 파미셀이었는데, 자, 어때요? 파미셀 같은 경우에도 진단키트에 대한 원재료를 납품하는 업체다 했는데 그 원재료를 실질적으로 미국 쪽에 납품 많이 합니다. 이렇게 상한가 갈 일인가? 그건 아니거든요. 하지만 많이 빠져 있었고 거기에 대한 바이오 섹터군에 대한 특성들, 그런 특성들 때문에 오늘 이런 수급이 집중적으로 붙었지 않나 그렇게 판단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앱클론도 마찬가지였죠. 어제 앱클론 그리고 파미셀 메가임드였는데 앱클론 같은 경우에도 오늘 다시 한번 반등을 붙일 수 있는 것은 꾸준한 뭐랄까 이제 백신 개발에 대한 그런 관심 이런 부분 자체가 지금 계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계속 시장 상황 보고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3월 달 같은 경우에도 악재는 좀더 연출될 수 있다라는 관점에서 좀 보셔야 될것 같고요. 그럼 우리가 IT 종목군들 물론 좋습니다. 우리나라의 절반을 이상을 차지하고 우리나라의 정말 먹거리인 바로 IT는 앞으로도 꾸준히 보셔야 돼요. 다만 지금 시장에서 저가 권역에 대한 매수는 긍정적이지만 우리가 여기서 막 추격 매수를 하면서 위에서 막 올라타실 필요는 없다. 1분기 실적까지는 꼭 확인을 하셔야 된다. 2월보다는 3월 달이 훨씬 더안 좋을 수 있다라는 부분으로 해석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결국 이런 IT에 대한 소비를 많이 이루어내는 것이 바로 선진국이거든요.
근데 그런 선진국, 바로 유럽이라든지 미국, 그리고 이제 이머징 마켓, 인도, 중국, 브라질, 모든 곳이 다 타격을 받았어요. 그럼 3월 달에는 2월 달보다 더안 좋을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에 따른 실적적인 분위기가 현재 주가에 반영되고 있는 과정이다 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자, 삼성전자 잠깐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도 어때요? 결국에는 2월 24일부터 외국인들이 꾸준하게 매도를 연출하고 있는데, 이런 매도가 연출된다는 것도 바로 실적에 대한 악재라고 봐야겠죠. 연속적인 순매수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게 뜨문뜨문하게 매수만 이루어졌지, 이날부터 시작해서 꾸준하게 매도가 나타나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 아직까지는 실적에 대한 악재가 상당히 있다라고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자, 저가 권역에 대한 지지점으로 활용이 될 것이고, 대신 고가 권역에 대한 저항 구간으로 이 5만 원 권역이 활용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는 부분으로 해석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전체적인 수급 분위기 한번 같이 읽어보실 텐데요. 자, 우리가 오늘 시장에서 조금 눈여겨봐야 되는 것들, 잠깐 좀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시장을 한번 같이 보시면, 지수가 마지막에 지금 3시로 크게 빠지는 그런 모습이 나타났고, 자, 왜 빠졌는지를 보셔야 돼요. 그럼 결국에는 개인들의 매수가 갑작스럽게 늘어나는 모습이 나타났는데, 자, 이 포인트가 어떻게 되느냐. 결국에 외국인들이 일부 매도가 나타났지만, 거기에서 바로 이 기관의 매도가 좀더 가속화되면서 지수가 한번 빠져버렸거든요. 그러면 지금 시장을 올릴 때는 외국, 기관 혼, 그, 개인 혼자 올리는 게 아니에요. 개인 플러스 누가 올려요? 바로 지금은 기관이 올렸기 때문에 지수가 올라갈 수 있었다는 거죠. 하지만 기관만 매도로 돌아서 버려도 지금 지수는 크게 빠져버리는 모습이 나타납니다. 어차피 외국인들이 꾸준한 매도가 지금 나타나는 거고, 오늘도 하루 종일 매도를 했죠. 매도를 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자, 코스닥도 잠깐 보시면, 자, 코스닥도 지금 현재 움직임 자체에서 개인들은 매수를 많이 보이는 그런 모습이 여전히 나타나고 있지만, 거기에 외국인도 매도를 했고, 대신 마지막에 기관은 매수를 했어요. 기관 매수가 좀더 들어왔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기관과 개인이 매수를 했을 때는 지수가 오르지만, 우리가 일반적으로 봤을 때, 이런 외국인들의 매도는, 증시에 대한 발목을 현재 잡고 있다. 그리고 기관이 매도로 돌아설 때는 좀더 강한, 뭐랄까, 이제 하락세가 연출되고요. 거기에서 눈여겨봐야 되는 것은 투신과 연기금이죠. 투신과 연기금은 적극적인 매수를 하는 주체라 했어요. 그 부분을 꼭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전체적으로 보시면 외국인들에 대한 매수가 가장 많이 이루어졌던 곳이 코덱스 코스닥 150 레버리지 분야에 대해서 상당한 매수가 이루어졌고, 기관도 마찬가지였고요. 기관이 코덱스 레버리지, 그죠? 코스닥 150, 뭐 대부분 다 ETF 상품에 대해서 상당한 투자에 대한 관점을 보이는 모습이었고, 마찬가지로 지금 외국인들 같은 경우에는 미래 사는 뭐 서울식품 이런 관련 쪽에 많은 매수를 좀 보였습니다. 자, 뭐 그렇게 크게 오늘 시장에서는 눈여겨볼 만한 뭐랄까 이제 종목군들을 보기 조금 힘들다고 봐야 될것 같고요. 낙폭과대에 대한 부분에서 외국인과 기관에 대한 매수가 좀더 집중된 부분이 아닌가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금액적으로 본다면 우리가 지금 현재 셀트리온이나, 그죠? 지금 외국인들도 결국에는 제약바이오를 선택을 하는 부분이죠. 거기 삼성전자에 대한 매수가 들어왔네요, 오늘은. 들어왔고. 그리고 지금 보면 SK 같은 기업들에 대한 매수도 함께 들어오는 모습이에요. 그만큼 많이 빠져있던 우량주에 대한 매수는 지금 들어오고 있다. 뭐 그렇게 판단해 볼수 있겠습니다. 자, 전반적으로 시장에 대한 분위기 자체가 지금 단기적인 고가 권역을 조금 찍는 듯한 양상인데요. 급한 매매보다는 우리가 항상 주가를 빠질 때마다 분할 매수 관점에서 접근하신 전략으로 말씀을 드리겠고, 우리가 조금 더 시간을 넓게 본다면 지금 자에 사도 상관없습니다. 대신에 조금 더 타이밍적인 부분을 보려고 이제 제가 좀더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는 거고, 충분히 지금은 시장 자체를 긍정적인 부분으로 바라보시자는 말씀까지 드리겠습니다. 자,
내일장 관심주도 한번 같이 보실 텐데요. 전일도 앱콜론이나 또는 오늘 파미셀도 오늘 또 상한 것 같죠. 전일 또 관심주 말씀드렸던 종목이 축하드리고요. 자, 오늘도 준비를 해봤는데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화일약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자, 화일약품 같은 경우에도 우리가 주가 추이를 잠깐 한번 같이 보면 지금 이슈가 되는 것이 화일약품 같은 경우 오늘도 큰 폭의 상승을 좀 보였습니다. 그래서 오늘 19%, 장중 19%, 뭐 20% 가까이 같이 크게 상승할 모습이었고, 요게 또 오늘 하락 출발해서 진행이 됐어요. 오늘 1.7% 하락에서 출발했는데, 뭐 그렇게 딱 20% 이상 오늘 변동폭이 크게 드러나는 모습이었습니다. 이 화일약품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이제 클로로퀸이라는 치료제 관련 성분을 지금 식약처의 승인을 받아 있는 상황이죠. 그 부분에서 지금 이슈가 되는 부분이고요. 같은 부분으로 인해서 이제 신풍제약 같은 경우에도 상승폭이 오늘 상한가까지 도달한 모습이었는데, 이런 움직임이 좀 더 이어질 것이다 라고 보고 말씀을 드리겠고, 자, 그럼 메가MD 잠깐 보겠습니다. 자, 메가MD가 오늘 반등폭이 생각보다 약했어요. 제가 판단했을 때 이 정도 자리까지 한번 올라갈 거라 봤었거든요. 4,300원대. 근데 그 자리까지는 올라가지 못하고, 계속적인 뭐 온라인 계약에 대한 얘기가 나오고 있고, 사실 우리가 지금 우리보다 빨리 대만이 계약을 했었는데, 거기에서는 집단 감염이 엄청나게 지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만큼 학교 안에서에 대한 이런 뭐랄까 전염 속도가 상당히 빠르게 나타나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 결국 어설프게 계약을 했을 때, 어설프게 계약을 하고 난 다음에 그 상황에서 한 명이라도 확진되면 그 다음 대처가 상당히 힘들어지거든요. 그러면 지금은 시기인 만큼 좀 더 신중하게 고려할 필요가 있다. 우리 부모들 마음이 어떻습니까? 항상 보면 우리가 걸려도 안 되지만 우리가 걸리는 것보다 안 좋은 것은 바로 애들이 걸리는 것이 가장 안타깝잖아요. 그죠? 애들 아프면 우리가 아프고 싶고 그런 마음을 가지고 계실 텐데요. 그만큼 좀 더 이런 상황에 대해서 주가적인 부분에서는 긍정적인 모멘텀으로 활용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봅니다. 물론 저는 계약을 해서 건강하게 다 학교를 다니면 좋다는 생각을 합니다. 저도 애들을 키우고 있는 입장이기 때문에. 근데 또 주식은 또 그건 별개거든요. 주식을 바라보는 입장에서는 조금 더 이성적으로 좀 더 추가적인 이슈가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말씀을 드린다고 그렇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봐야 되는 종목이 우리가 네, 큐리언트도 보시겠는데요. 자, 큐리언트 같은 경우에도 여기에 대한 그 뭐랄까 이제 대주주가 한국 파스테르 연구소입니다. 한국 파스테르 연구소가 최근에 백신 관련해 가지고 이슈가 된 적이 있었거든요. 치료제 관련해서 그 부분 자체에 대한 이슈가 좀 더 지속적으로 나타나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사실 최근에 이 하락폭이 상당히 크게 나타났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월봉으로 잠깐 돌려보시면 네. 꾸준하게 이제 고가 권역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주가가 빠져서 내려왔어요. 빠져서 지금 보면 여기에서 이제 한 번에 상승을 보였지만 이후에 다시 한번 주가는 또 빠져버렸거든요. 여기서 이제 올려내야 되는 타이밍에서 다시 한번 또 빠져버렸죠. 근데 지금 자리에서는 이것이 결핵치료제 관련해서 임상 2상까지 완료했던 시점이었고, 그럼 앞으로에 대한 가능성은 저는 충분히 있다고 봐요. 그래서 충분히 지금 자리에서도 추가적인 상승이 좀 더 이루어지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한 요 정도 자리까지는 반등을 한번 붙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좀 더 살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준비된 내용 이렇게 한번 다 같이 보셨는데요. 지금 시장 자체에는 여전히 불확실한 시장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최근 들어서 좋은 모습이 나타나긴 했지만 단기적으로 올라왔던 거고, 아직까지 글로벌적인 부분에서 이런 악재는 해결되지 않은 모습이 연출되고 있고요. 다만 다시 한번 더 추가적인 하락이 나타난다면 그때는 무서워하지 말고 좀 더 냉정하게 한번 판단해보자 라는 말씀도 함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준비된 내용은 여기까지 말씀드리고 또 내일 시장에서 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